오늘날의 음악 사업은 지금까지 허락을 해왔다. 음악인들에게 가져가라고. 문제들을 그들만의 손에다가 가져가라고. A를 B로 가져가다. 오늘날 음악 사업은 허락을 해왔어요. 음악가들한테, 야, 문제들 있잖아. 니네가 가져가. 니네 손에다 옮겨. 니네 손으로 가져가. 이렇게. 그리고 도치야, 원래. 여기가 주어가 있고, 주어가 뒤로 빠져서 도치가 됐어요. 없어졌다는 거지. 음악인들의 날이 없어졌다. 근데 여기서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waiting for은 기다리잖아. 이게 오형식으로 쓰였어. 그래서 waiting for 이제 동사로 보고, gatekeeper 문지기. 목적어가, 그다음 이게 목적보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뮤지션들의 날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근데 뭘 기다리냐? 문지기가 말하는 것을 기다리는 음악가들의 날은 없어졌다. 근데 여기서 문지기가 누군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 문지기가 누구냐면, someone who hold power, 권력을 쥐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였지. 그리고 being let in은 들어가다니까. 여러분들이 being let in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못하게 막는 그런 문지기. 다시 한번. 권력을 쥐고 있고 여러분들을 let in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문지기. 자, a label or TV show. 이거 TV쇼,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데, 레이블이나 TV쇼에서, 음악가들, 너 괜찮은 것 같아. 요번에 방송 출연하자. 이런 문지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기다리는 시즌은 끝났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 say에 대한 이제 목적어니까. 그들이, 원래 be worth, 이거 why 없고 worth, 한 다음에 명사나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Y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브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주목받는 거잖아. 그들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 음악가들 말하는 거지, 여기서. 음악가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자, 오늘날의 음악 사업에서 여러분은 don't need to ask for, 요청할 필요가 없다. 허락을 짓기 위해서,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저 요번에 팬 카페 개설하려고 팬들이 요구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수천 달러를 회사에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 라이징이 떠오르다잖아. 걱정거리가, 점점 생기는 걱정거리가 있다. 뭐에 대한? 마케팅. 어린애들 음악가 마케팅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점점 떠오른다. 분사구문 사용하면서 TV 오디션을 사용해서 TV 오디션을 통해서 어린애들 마케팅에 대한 걱정거리가 떠오른다. 떠오르는 걱정거리가 있다. 자, 매일 음악가들은 get out은 밖으로 내보내다. 매일 음악가들은 내보내고 있다. 그들의 음악을 어디로? 수천 명의 청취자에게.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 음악인들은 단순히 전달합니다. 그것을 팬들한테 직접적으로, without 뭐 하지 않고, asking for, 허락을 요구하지 않고, 또는 외부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 노출을 받기 위해서, 내 음악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야지 인기를 받잖아. 그러니까, 노출을 받기 위해서 또는 연결되기 위해서 청취자의 수천 명과 연결되기 위해서 노출을 받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나 허락을 asking for 요구하는 것 없이 직접적으로 팬들한테 전달합니다. 그것 음악을.